이게 이제 나중에 4주 공부를 해보면 기본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4주 8자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뭘부터 봐야 됩니까? 4주 공부 해보신 분 10년 동안 공부를 하시다는데 독학을 하시다. 뭘 보셔야 되죠? 날짜. 날짜. 제가 보니까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 개 사주 있습니까? 요즘 유행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내가 이제 오픈베이스로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데 향후 이 공부를 해가지고 개 이름 지어주는 그 장면. 요즘 개를 부모보다 더 우선시 하잖아. 시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갔는데 유언을 쓰고 왔다, 얘가. 아들아, 다섯째 간다. 아들이 전화해가 엄마 다섯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집에 개가 1번. 밤에 개가 아프니까 온 식구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가 막 119 불러가 개를 막 병원으로 모시고 하고 그 집에 5명 있는 중에 엄마가 마지막이라. 그래 다섯째는 간다 하고 온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개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들 그런 며느리가 엄마 건강이 좋다고 이름 바꿔놨다고 바꾸겠나? 할매 곧 죽을 긴데 뭘 바꿔요? 근데 개 이름은 바꾼다니까. 그래서 뭐 개 사주 동태를 보면 돼. 뭐 사람 그런 개는 사람하고 맞잖아 똑같아. 아니 내보다 행복한 집에 살잖아. 내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한 50평 되는데 여자 한 분 개 두 마리 이래 살아. 물론 자식들은 있지만 그 막 큰 이 방을 지 원룸으로 이래 쓰고 개가 이래. 이거 때되면 식이 주제, 미기 주제. 먹는 음식도 내보다 좋은 걸 먹. 그리고 그거는 어째 개 팔자를 하겠노. 사람 팔자지, 그게. 일단,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 사주는. 그지? 그러니까 사람 아닌 사람을 보려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사람 아니면 사주 보면 안 됩니다. 개, 돼지, 말, 이런 것까지 무슨 사주를 봐가지고, 뭐, 운명이든 하면 안 돼요. 일단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인가, 아닌가. 제 존재가. 그런 다음에는 또 뭘 봐야 돼? 남자인가, 여자인가입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걸 안 본다니까. 남자인가 여잔가에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다 결정나버립니다. 결정나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른 말로. 우리 저 TV 드라마에 보면 한 가지만 딱 이해해볼게. 본처하고 첩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봐요. 본처가 머리통이 커요. 첩이 머리통이 커요. 이런 게 큰 게 본처라. 얼굴이 큰 게 이게 본처상이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머리통이 머리통 큰 연예인이 많아 작은 연예인이 많아. 장수하는 연예인은 머리통이 큽니다. 여자도.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어떤 그 연예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바이 하는 오래된 분들 뭐 성격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머리통 다 커. 머리통 크다고. 근데 처음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은 머리통이 작아.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자, 이게 구분이다. 처음의 특징. 생각하는 게 많아야 돼. 단순해야 돼. 아니, 처음은 1차적으로는 단순해야 돼. 아,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또 내 이해가 돼.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첩은 신랑 위주야. 삶이 자기 새끼 위주라. 친정엄마 아버지 신경 쓰나 안 쓰나? 안 쓴다. 시댁 갈 일 있나 없나? 첩인데 누가 오라카나? 그래 지금에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야. 첩도 첩의 인생이 있는 건데 첩살이라고. 근데 그 인생에서 본다면은 구조가 내 거, 우리 것밖에 모르게 해놨다. 근데 어느 집에 이 맏며느리 또는 본처를 생각해보면 김장 같은 거 담아가 옆집에도 나눠주고 그냥 친구 집에 무슨 일이 나도 도와주고 머리통이 커야 돼. 생각이 많아야 돼. 대신 머리통이 크니까 움직임이 빠르나 느리나? 느리다. 첩은 길을 잘 타가지고 도망도 잘 가야 되고 뭐 무슨 남자가 있으면 그 뭐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이 비대면을 잘해야 돼. 있잖아. 신세계 백화점이 오픈했는데 일찍 가면 뭐를 준대.
여러분들 이걸 마치고 이 시간에 쇼핑하러 온 사람은 첩이 많겠나 본처가 많겠나. 백화점은 첩 사이로 묶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러 오시는 분들 말고 쇼핑하러 오는 분들을 보란 말이야. 나이 60인데도 땡땡이 청바지 입고 뭐 박아난 거 유리구슬 같은 거 박아난 거 이런 거 입고 할머니 전화하면 또 친구하고 약속 잡는다 이거. 그럴 때도 아주 우아하게 된다 이거. 가벼워야 돼. 첩은 몸이 가벼워야 돼. 첩이 몸이 무거운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아까 구분하는 사주를 본다면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런데 계속 사람이고 남자인데 또 계속 남자다운 것만 갖다 넣으면 조화가 맞겠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결판 나버렸다. 남자인데 사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글자들만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음양의 밸런스가 전혀 안 맞지? 일 벌리다가 인생을 끝낸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런 글자가 없고 이런 거만 있어. 내라고 말은 안 해. 나는 사주구의 천간에 보면 뭐 이 경도 있긴 있는데 을, 경, 갑, 을 이래. 근데 이것도 이제 이 경이라는 걸 써먹으려면 여기 제철을 만나야 되는데 제철 과일이 아니라서 이걸 못 써 또. 내가 진월에 태어났거든. 이건 뭐 사주 보는 건 아닙니다. 사주 보는 건 아니고 일태면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 양권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게. 그 이러면 이런 사람은 특징이 어떨까? 나무가 되게 많지? 나무가 하는 일이 뭐다? 계속 일을 벌리다가 마무리는 하나도 못하고 이 생을 가져가리라. 팔자 정라. 벌리는 일은 많은데 마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걸 알고도 내가 편하게 살지. 마무리는 내가 안 하고 뒤에 세라. 요즘은 그런 걸 적응을 많이 해. 술집에 술을 먹고 묶기는 내가 먹고 계산은 남이 해라. 이러면서 내가 나가지. 팔자 그런 걸 물어보면 니 와 그냥 가노 이러면 내 팔자 그렇다 이러면서. 그러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음양의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뭐 꼭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음의 구디기에 일쪽에 있는 글자들만 쓰면서 또 음적인 것만 계속 쓴다 이러면 굉장히 건강상으로도 위험합니다. 삶 자체도 어둡습니다. 그리 남자들 사주를 봤는데 음권의 글자들이 좀 있고 하면 건강해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 사람을 만나서 재밌는 건 양권의 사람입니다. 봄 소풍, 가을 소풍 생각해봐. 봄에는 새싹이 돋고 이래가지고 뭐 한길을 무도 같이 어울리가 맛있게 묻지만 가을의 소풍은 이별의 소풍이지. 그지? 쓸쓸하게 헤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낙엽이 뒹굴고 골목에 낙엽이 싹 스치는 데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이별하는. 그리 가을 겨울에는 결실이고 저장이죠. 이게 가을 겨울의 글자란 말이야. 이게 가을 겨울에 남자가 안 그래도 설치되는 걸 좋아하는 게 보모의 에너지밖에 없으면 이 마무리가 농사 마무리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럼 또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안 그래도 음직이고 저장하는 걸 좋아하고 갖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글자들만 갖고 있으면 이게 아까 말한 균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축과 이완. 그리 남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많으면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재미는 없지만 현실 감각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바꿈을 일은 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 재미는 있지만 바꿈을 일이 있다 없다? 남자 같은 경우 있다 허다하다. 자주 종종. 그래 그게 섞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주에 그러면 안 섞여 있으면 생활이나 환경을 또는 직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 공부하는 거는 절제적으로 부족한 어떤 인자를 인위적으로 보충해주고. 그래서 사주보다 겁난 게 뭐다? 관상. 관상보다 겁난 게 뭐다? 심상. 얼굴도 결국은 얼굴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심통이 불도 그치듯 욕심 꽉 찬 사람을 수술을 해서
1년 지나면 또 생긴다, 그게. 왜? 마음에서 신품을 못 빼앗거든. 늘 어림쟁 부리는 사람, 여자의 입은 어떨까? 내 이야기 저번 시간에. 알아서 좀 해줬어, 뭐. 달라고 하면 줄 긴데. 달라고 안 캤어. 늘 관리감독 하는 사람 입은 모양인데. 저걸로 내가 어쩌면 잠은 거. 그리 이 여자들의 입이 저녁에 신랑이 들어올 때는 알아서 해줬으면 하고 이게 좀 나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입술이 딱 이래가 남편 들어오는데 막. 요놈은 새끼로 오늘 어째 틀어볼까? 남자가 막, 들어올 때는 용감하게 들어오다가 막 힘이 없고 아프고 막 잠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균형의 감각이 결국은 우리 공부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확대되는 글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거는 어떤 사물이나 글자를 음량으로 어떻게 유추해내는가. 오행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간 관계 속에서 학과 충이 일어나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인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연이 됐다.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그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사랑의 메시지를 주든, 미움의 메시지를 주든, 어떻게 뭐 핵구제를 하든, 이러려면 나의 섹터 안에 인연법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인연법 안에서 음량으로 교차되고 그 순위가 맞다면 절대 합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게 같은 양이나 음끼리는 견제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나중에 해석을 하는데 사주에서 아까 당장 제 사주만 봐도 이런 게 안 나타났습니까? 을, 경, 갑, 을. 원래 선생님들이 자기 사주는 잘 안 보이는데 나는 막 이미 막 공개적으로 오픈된 인생이라서 이런 꼬라지만 보고도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런 꼬라지만 보고도. 이런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게 우리 수업이 몇 시까지입니까? 이런 관계라는 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글자 속에서 아까 우리가 설명한 양이냐 음이냐 목이냐 화냐 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 아까 여기 관계가 충이 성립이 되지요? 그죠? 이건 충이 성립이 된다. 이거는 합이 성립이 된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학과충이 다 있으면 좋다 안 좋다? 긍정적이다 아니다? 뇌를 보세요, 뇌를. 긍정적이 생겼잖아. 또 무엇이 못마땅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들을 놓고 그놈들이 상생상극하는 관계와 또 충합을 하는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도상 본다면 또 원카 또 이 예습 복습을 잘하는 분들이 되니까 이제 다음에는 46페이지로 만나야 된다. 지지로, 그죠? 그러지 않고는 이게 시간상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앞뒤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사생활은 묻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생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한 5분쯤 일찍 오셔서 커피도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빼잡수고, 저 비싼 커피 말고, 집에서 이렇게 담가온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 같이 좀 잡수고.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상태가 어찌 됐노? 시간을 저녁으로 바꿔달라 하자, 잉? 우리 혹시 다음에는 3개월 뒤에 인연에서 보게 될 때는 이, 우리가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데는 낮 시간은 안 좋아. 아트온이 안 살아난다, 얘가. 그죠? 예술온이 안 살아난다니까, 이거. 해질 무렵을 딱 지나고 만나야 돼. 광안리 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만나야 되는데, 제 시간을 이 시간으로 배등이 돼가지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